자, 우리 일단은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룸과를 가지고 제가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드렸고, 2탄에서는 어때요? 제조 방법, 물 받고 커피 천천히, 또는 커피 받고 물 천천히, 이런 스트롱한 맛, 또 물 받고 커피 빨리, 커피 받고 물 빨리, 또 이런 어떤 레귤러한 맛, 또 종이에 걸러서 물 붓는 방법, 마일드한 맛, 이런 아메리카노를 만들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모든 걸 이용해서 농도도 바꿔보겠습니다.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룽고를 이용해서 반잔, 한 잔, 한 잔 반, 두 잔을 이용해서 농도까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다양한 맛, 다양한 농도. 이렇게 오늘 아메리카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줄에 제가 리스트레토를 이용해서 네 잔의 농도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잔을 제가 만들 건데, 레귤러한 맛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 수 있지만, 마일드한 거, 스트롱한 것도 만들 수 있지만, 그냥 오늘은 농도를 비교할 거니까 레귤러한 맛을 가지고 12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레토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에다가 직접 추출하면 좋은데, 오늘 이게 뭐 촬영 관계상 제가 그냥 받아서 옮겨서 붓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레토 종류가 여기 들어갈 거예요. 이것도 리스트레토. 자, 먼저 첫 번째 자리는 제가 반잔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ml 추출했습니다. 10ml 잘 흔들어서 10ml만 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자리는 한 잔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레토 반잔, 리스트레토 한 잔. 네, 세 번째 자리는 한 잔 반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흔들어서 10ml만 더 붓도록 하겠습니다. 한 잔. 자, 네 번째 잔에는 바로 두 잔을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똑같은 잔의 양 차이가 확실히 나긴 나네요. 그래서 물은 똑같이 1.5cm를 남기고 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조 방법에서 마일드하게 만드는 방법, 레귤러하게 만드는 방법인데 레귤러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네, 마일드는 종이에 걸러서 물 부었으니까 오늘은 종이에는 걸지 않고 그냥 바로 물 부어서 강한 끓여마를 이렇게 희석해 하는 방법, 네. 이 방법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 잔, 한 잔, 한 잔 반, 두 잔. 네. 자, 한번 우리 고유리 부원장께서 맛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이 고유 분장에서 맛을 보는 동안에 저는 다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추출하시는 동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기 리스트레토 반잔 들어간 거. 아, 뜨거. 엄청 물맛이 나요. 보리차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리스트레토 한 잔 들어간 거. 이뜨그르. 아까보다 좀 더 진해졌고요. 여기 리스트레토 또 한 잔 반 들어간 거.
확실히 더 친해졌고 신맛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레또 두 잔 들어갑니다. 오, 굉장히 커피의 풍미가 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는데 리스트레또를 몇 시간 넣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네요. 제가 먹는 동안 원장님께서 에스프레소 추출을 다 하셨어요. 자, 다음은 에스프레소를 제가 추출했습니다. 에스프레소 크레오팜 30ml, 그래서 액기스가 20ml 넣게 추출했습니다. 먼저 여기 반잔 15ml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스프레소 한 잔을 붓겠습니다. 여기는 세 번째는 에스프레소 한 잔 반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ml를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에스프레소 두 잔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 두 잔. 보통 우리가 카페에 가면 에스프레소 투샷 주세요 뭐 하는 게 저 투샷인 거죠? 네. 자, 그리고 똑같이 1.5cm 남기고 붓도록 하겠습니다. 레귤러 방법으로. 괜히 한번 혀를 굴려보고 싶었네요. 발음이 맞나 모르겠네. 레귤러. 발음 좋은데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에스프레소 만들기 때문에 리스트레토보다는 좀 조금 진하고 그리고 좀 더 쓴맛이 조금 더 올라오겠죠. 네. 또 맛을 보시는 동안에 저는 룽고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아까보다 크레마가 보이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색깔 역시나 아까 리스트레토 첫 번째 먹은 것처럼 흉눈 같아요. 아까보다 물맛이 덜해요. 이거는 에스프레소 원샷 들어간 것. 진해졌고 우리가 평소에 먹는 그런 아메리카노 농도의 느낌이에요. 이게 에스프레소 한 샷. 오, 세다. 지금 요 에스프레소 종류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번째 이해가 일단 쓴맛이 제일 많이 느껴졌고요. 얘가 에스프레소 투샷. 오, 진하고 농도감이 굉장히 있고요. 오, 맛이 전체적으로 다 셉니다. 커피 막 센 맛 좋아하시고 진한 거 좋아하시고 막 그러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룽고 추출이 다 끝나셨네요. 네, 이제 룽고를 끝났습니다. 룽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40ml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20ml 붓도록 하겠습니다. 룽고 다음 잔은 룽고 한 잔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잔은 한 잔 반을 붓겠습니다. 한 잔과 룽고 20ml를 또 붓도록 하겠습니다. 와, 확실히 양이 많네요, 룽고랑. 네, 아무래도 룽고는 양이 많이 추출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잔은 룽고 도피오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와, 한강이다, 한강. 똑같이 전체 양은 오늘 여기 만드는 몬드 양은 전체가 다 180ml, 커피 플러스 물을 부었을 때 똑같이 180ml를 만들고 있습니다. 12잔이 모두 180ml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 이렇게 룽고로 180ml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중간에 있는 에스프레소보다는 조금 더 진하고 쓴맛도 더 많이 올라올 겁니다. 자,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룽고 반잔. 반잔인데도 아까보다 훨씬 반잔 들어간 것 중에 제일 진해졌어요. 약간의 끝에 쓴맛이 나고 구수한 느낌? 스브레스. 커피가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먹고 그렇죠. 있는 룽고 종류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룽고 한 잔 반. 쓰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그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실례가 되겠죠. 맛없다는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룽고 두 잔이에요. 물론 이보다 더 진하게도 할 수 있지만 기계에서 두 잔을 한 모금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레귤러 한 맛으로 와. 12가지 맛을 만들어 드렸는데 네. 또 마일드한 걸로 12가지 만들 수 있고 네. 또 스트롱한 걸로 또 12가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방법에 따라 그렇죠. 달라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쪽 줄은 네. 같은 맛 다른 농도가 네. 될 것이고 이쪽 줄은 다른 맛 다른 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쓴 걸 덜 좋아하신다면 네. 리스테토르 계열 또 쓴 걸 좋아하신다면 룽고 계열 네. 그 중에 또 진한 걸 좋아하신다면 덜 쓰고 진한 걸 좋아하면 리스테토 도퓨어 네. 쓰고 또 연한 걸 좋아하신다면 룽고 반잔 이렇게 해서 어떤 골라서 먹을 수도 있겠죠. 오 맞아요. 저는 항상 이 아메리카노가 기호식품이라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여러 가지 맛들을 저는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한 잔의 커피로 더 행복을 전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 진짜 그렇네요. 너무 신기하대. 네, 여러분께서 이 아메리카노 맛있게 드시고 또 날씨가 추워지는데 살살하시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 아메리카노 한 잔에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메리카노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